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2300포인트를 일부 이탈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위급을 느꼈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 투신권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일단 브레이크를 멈추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타려고 좀 붙이는 양상들이었는데요. 여기서 두 번, 세번 정도 좀더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7월 달 시장에서 13일이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렸습니다. 13일이 물가상승률, 미국의 물가상승률 발표가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또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일은 옵션 만기고요. 그 이후부터 시장은 빠르게 시장이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보는데,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반등세가 상당 부분 주를 이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바닥권역부터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큰 특징 중에 한 개가 실적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라는 기업들이 일단 기대감이라는 것이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는 업종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런 업종 중에 이 제약바이오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을 때마다 이 코스닥 시장이 크게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7월 달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지수가 여기에서 바닥을 잡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느냐,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뉴스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뉴스를 보시면, 코로나19에 대한 주간 확진자가 15주 만에 증가했다. 자, 전 국민에 대한 4차 접종에 대한 부분을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지금 또다시 커지는,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이 되었을 때 감염이 더욱더 확산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20대와 그 20대 발병 발생률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면서 지금 다시 한번더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신 위험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확진이 된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보다는 상당히 이 코로나에 대한 위독률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효과가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게 해준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단 키트주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두 가지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이라는 것이 한 가지에 대한 키워드가 될수 있다면, 또 다른 한 개는 바로 이제 낙폭과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큰 폭의 하락세를 겪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큰 폭의 하락세 겪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 진단 키트, 바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키트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한번더 쳐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2020년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난 다음부터, 발생을 한 다음부터 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가장 많이 2020년도에 올랐던 섹터군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였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1년 6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내려왔었죠. 지금 현재 반등을 다시 한번 붙이는 양상이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몇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진단 키트나 또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이슈, 그리고 원숭이 두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일종의 테마성 재료라고도 볼수 있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후반기에 다가갈수록 지금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트렌드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가 2019년도까지는 이 임상 3상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치료제를 만들어내던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왔어요.
뭐 우리가 그때는 이제 바이로메드, 지금 이제 헬릭 스미스죠. 헬릭 스미스라든지 또는 이제 신라젠 같은 기업들 또는 HLB 같은 기업들이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이런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구간들이었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망감이 많아졌고 그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기대감이 낮았던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서 2020년부터는 이런 기술 이전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주가들이 오르면서 코로나와 또 다시 한 번 더 시너지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엄청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고, 아직도 이런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주류를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후반기에 이슈화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 2020년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성과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물론 이제 전반기에도 성과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던 것이 많이들 보입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이라는 것이 곧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몇 번을 만나서 그에 따른 이제 시험 결과를 보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건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학회 일정들이 전반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후반기에 본격적인 미팅과 계약까지 이어질 때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후반기에 다시 한번 들어온 만큼 이런 계약 건수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시장은 높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 프로젝트 안에서 정부에 대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임상 3상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들보다는 지금 현재 선도물질에서 후보물질, 비임상, 임상 1상, 2상까지 이어지는 기업들이 많은데 사실상 선도물질과 후보물질에 있는 회사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이제 비임상, 전임상 단계죠. 그리고 임상 1상까지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선도나 후보, 비임상, 1상 안에서 뭔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현재는 바닥권역부터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에 대한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보더라도 국가지원 프로젝트에서 나타나 있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대학병원급이라든지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가지고 함께 연구개발을 이뤄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부분에 낙폭과대 이은 다시 한번 주가적인 상승 자체가 7월 달에 대한 주가의 재평가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기업들 몇 가지만 좀 더 집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한 게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겠죠. 뭐 셀트리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 꾸준하게 다시 한번 더 주가적인 부분에 상승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하방에서 보면 수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 부분 집중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낙폭과대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바닥권부터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는, 자, 우리가 2분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입액 자체가 75%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만큼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율 그리고 수입 단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적인 그리고 기대감으로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기관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38만 8천원까지 12월달 2020년 12월달 꼭지를 치고 난 다음부터 주가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60% 이상 주가는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있던 변곡점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는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고 올려내는 그런 추세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신에 이제 상단에 있던 자리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20만원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곡점의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흐름이 좀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도 62,000원, 63,000원대 공략하고 상한가를 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변동성을 좀 나타냈던 것이 바로 이 3월달이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17만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추세가 1, 2, 3 이렇게 이제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졌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바닥권력을 여기에서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려내는 그런 과정들인데,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서 투매성 물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78,800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구간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이 자리에 대한 돌파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또는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78,000원까지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추세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7월 달에 변수가 좀 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7%가 급등 양세도 나타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서 주가를 한번 들어올렸던 4월달 같은 경우에 올렸을 때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고, 특히 이제 기관이 움직이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기관은 앞에서 똑같은 구간에서 매도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구간에서 지금 현재 6개월 뒤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구간에서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이루어진 손바뀐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즉 앞서서는 팔았고 그 뒤에는 샀으니까요. 그럼 이런 구간은 오히려 강한 지지 노선에 대한 형태가 나타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지금 28만원대에 대한 지지 이후에 지금 추세적 상승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이었던 자리, 자 요런 자리가 되겠죠. 지금 현재 33만원 전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돌파해서 넘어간다면 다시 한 번 더 40만원에 대한 신고가 부근에 대한 출하의 가능성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자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관련해가지고 유한양행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추세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 기업 중에서는 규모 가장 큰 기업이 유한양행입니다. 주가적인 부분 이어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안에서는 이제 사업이 상당히 다변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대신 그런 사업에 대한 다변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의 화장품 매출이 또 잡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조금 지금 현재 시점에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에 대한 무역 관계에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 혼선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는 지금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많이 움직였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시젠 같은 기업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시젠도 지금 주가 상당 부분 올랐어요. 사실 9,000원대부터 지금 16만원대까지 올랐으니까요. 엄청나게 2000% 가까이가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서 38,000원대 지금 오늘 11% 올랐는데요. 지금 이런 상승 자체는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상승으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두세 번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앞서 들어왔던 기관의 움직임은 대부분 다 물려있는 구간들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하방부터 이제 쳐올렸으니까요. 지금 평균적인 가격대가 한 4만원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 4만원대 밑에 놓여있거든요. 저는 일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구간 자체가 지금 이제 상단에 있던 자리, 뭐 앞서 있던 48,000원 구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코로나에 대한 이슈 라든지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 몰이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참 이게 주가라는 것이 빠져 있으면 항상 반등이 나오는 것이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대단한 낙폭가대가 이루어졌던 시점을 감안한다면 거기에 따른 반등세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종목군 중에 한 개가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바닥을 좀 다졌다 봐야 되죠.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제약바이오 종목군 중에 이 SK바이오사이언스였는데 그만큼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여기서는 바닥에 대한 반등 시그널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시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공모가 되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CMO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올랐었고 그 이후에 주가는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계속 빠져왔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백신에 대한 사업 자체에 대한 확장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하단에 보면 이제 수급이 앞에서 봤던 기업들보다는 그렇게 강한 수급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서서 움직였던 이 15만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이런 자리까지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원넷 홈페이지에서 게릴라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함께 매수와 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자반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 매도 문자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또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니까 힘드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